2017년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곳은 서울 중계본동 백사마을 맨 꼭대기쯤 되는 곳이고요. 빈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소유주는 있고요. 보시다시피 연탄 창고를 플러스해지고 있나 봅니다. 이곳에 제가 들어온 곳은 밖에 빈집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 봤습니다. 원래는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긴 합니다만, 예, 저는 나쁜 목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잠시, 예, 촬영을 목적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예, 쓰레기 더미가 있고요. 예, 또 화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제일 꼭대기 정도 지점이라고 여겨지는, 예, 마을의 꼭대기입니다. 천천히 내려가 보면서 이 동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냄새가 살짝 납니다. 아, 여기도 길이 있네요. 골목길에 여기죠. 아, 저 건너편에는 목련꽃이 보이고 있습니다. 목련나무 벚꽃도 피어있고요. 역시 봄은 봄이죠. 아니고 뭐 밭이라고 해야죠. 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 이곳은 서울입니다. 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중계로 육락일 25-4, 네, 25-6 이 주소지가 보이죠. 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발 조심해서, 발을 디디면서 내려가야겠죠. 이것이 이 동네에서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곳에서 멋진 사진들을 찍어서 블로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사들, 사진사들은 정말 실력자들입니다. 강아지 안녕. 이게 뭐예요? 두 마리네요. 안녕. 에이, 에휴, 믿지 마. 나 강아지들 좋아해. 안녕. 말도 걸어보고 할 텐데 그럴 정도 시간 내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그려진 벽화 작업들이 동네마다 차이점이 별로 없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오히려 살리지 못한다는 단점을, 네, 비롯하여 몇 가지 차점들이, 네, 지적되고 있죠. 이렇게 오래가는, 네, 물건들이 아니라, 네,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좀 보기 싫어진다, 뭐 그런 등등의 단점도 지적되고 있죠.
드디어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6시가 넘었으니까 예, 타이머 설정이 됐다면 6시 정도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올라오는 시간에는 그런 예, 가로등 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여기도 예, 빈집인 거죠? 교회가 있네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노원샘물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가장 중앙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길을 따라서 쭉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쓰나 보죠? 잠깐 들려볼까요? 네, 불에 타서 대부분이 네, 다 탔습니다. 이 블록 자체가 거의 불에 나서 다 타버린 모양이네요. 유리창은 깨져서 떨어져 있고요. 네, 아주 흉가되어 있습니다. 네, 카메라를 내밀어서 안쪽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볼 수가 없죠. 아니, 보이십니까? 저는 나중에 찍은 것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이곳에도 예수쟁이들의 포스터가 꽂혀 있네요. 어디선가 테레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전면에 자전거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전거가 있는 저 집은 사람이 살고 있겠죠. 근데 이 집은 빈집이네요. 농사를 하시는 아주머니도 네, 있습니다. 네, 마을 사치라고 해야 될까요? 저쪽 산은 무슨 산인지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가씨 안녕. 눈 안 묶여있네. 안 묶여있고 안 갇혀있는 거 보니까 착한 강아지네요. 이런 거지 마세요. 안녕. 안녕. 길들이 아주 어리석이 네. 여기는 네. 사람이 사는 곳이겠죠. 네.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네. 드는 골목입니다. 시민청 네, 출사팀이 이곳을 방문하면 좀 나름 시끌벅적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대표물이 온 곳인데요. 손이 네, 걸려있죠.
또 골목이 있네요. 골목 따라 내려가다 보면 네, 또 다른 길로 내리게 되겠죠. 네, 이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나는 참 재미있는 네, 골목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이쪽에서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네요. 역시 개나리도 보이고 벚꽃도 네, 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는 저 택시 네, 뭐라 그러죠? 택시들이 마지막에 차고지라 그러나요? 택시 차고지인가요? 보이고 있고 아까 올라올 때 보았던 네, 주류회사 창고일까요? 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나무를 심기 위한 화분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네요. 저기 저 현대아파트 104동 정도에서 사진을 얘기를 찍으면 이 마을이 다 찍힐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예, 기회가 된다면 섭외 볼만도 할 것 같습니다. 섭외라는 건 예, 가서 예, 직접 면대면으로 주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이쪽 방향으로 찍는다는 얘기죠. 네, 골목들은 다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벽하고 해볼고요. 여기로도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을 초입 정도로 내려온 것 같네요. 예. 아까 봤던 그 퀵 서비스, 예. 첫 번째 영상에 나오죠? 예. 그럼 다시 절로 가겠습니다. 왔던 곳이네요. 그럼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범죄 제로화 사업구역이라고 네, 지도가 나와 있고 네, CCTV로 많이 관찰하고 있다는 말이 쓰여져 있네요.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불암산이군요. 불암산 둘레길 입구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그 주쪽 편이
구람산인가 보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길이 펼쳐져 있을까요? 있겠죠. 자전거가 놓여져 있고요. 길이 있다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신기하리만큼 네, 길은 계속 펼쳐져 있네요. 조그만 도랑을 다리를 건너서 예, 여기 있으면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저 벚꽃과 또랑 네, 잘 나오겠네요. 이건 뭐죠? 액자들인가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도 사진 좀 나오겠죠? 네. 볼만한 사진이 나오겠네요. 연결은 되는데 길 쪽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밭인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내려가야죠. 알로에인가요? 네. 알로에를 보니까 예전에 껌 이름 생각이 나네요. 뷰티 알로에 껌이죠. 네, 이렇게 내려가면 제대로 된 길로 연결이 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보는 거죠. 자, 카메라를 보는 것보다는 안쪽에 거미줄이 걸린 거죠. 발밑을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방심하고 안 보이는 거죠. 거미줄에 걸렸다가 머리에 거미줄 걸려서 좀 개운 물이 여전히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날타리들인가요? 엄청 잘 알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걸렸네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네요. 초입으로 마을 초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을 체육공원 네. 정말 규모가 작은 마을 체육공원이죠. 예. 영상은 거의